이번에는 다누라아사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자세라고 하는데요. 몸의 앞면은 늘려주고 몸의 뒷면은 수축시키는 자세입니다. 또한 전신의 근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몸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자, 배를 대고 엎드려서 저와 함께 해보실게요. 매트에 배를 대고 엎드려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다리는 어깨 정도 넓이로 살짝 벌려주실게요. 오른손을 앞으로 팔꿈치와 손목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오른쪽 발을 무릎을 구부립니다. 왼손을 뒤로 가져가서 발목을 잡으세요. 정면을 바라보시고 오른손을 바닥으로 밀어내는 힘을 쓰면서 왼손으로 오른쪽 발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정면 바라보고 한 호흡을 후 비워내십니다. 마시면서 천천히 오른쪽 발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는 상체를 들어 올려 볼게요. 호흡 세 번, 하나, 천천히 내려놓으십니다. 자, 손 내려서 손을 바꿔볼게요. 왼손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왼무릎을 구부립니다. 오른손 뒤로 가져가서 발목을 잡고 정면 바라보실게요. 한 호흡 더 비워내시고 후 마시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둔근의 힘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 한 호흡 정리하시고 자, 이제 양 무릎을 다 구부려서 양손으로 발목을 잡고 하체를 들어올리는 다누라아사나 진행을 해볼 겁니다. 다누라아사나는 활 자세고요. 마치 다리를 활 시위를 당기듯이 팽팽히 잡아당겨주시고 상체는 최대한 하늘 위로 세우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정면 바라보고 시작하실게요. 양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을 뒤로 가져가서 발목을 잡습니다. 발끝을 가능하면 터치를 해주시고요. 무릎도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게 적당히 어깨 정도 넓이로 벌려주세요. 정면을 바라보시고 한 호흡 비워냅니다. 마시면서 하체를 쭉 잡아 올리고요. 상체는 마시면서 들어 올리세요. 정면 바라보고 락킹 다섯 번 할게요.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최대한 하체를 들어 올리고 시선 하늘 바라보십니다.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체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양손을 포개서 이마를 손등 위로 내려놓습니다. 자, 호흡 세 번 조절하실게요. 손바닥 밀어내면서 자리에 앉아서 호흡으로 자세를 마무리하십니다.